동사의 현재 진행형은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동사의 현재형과 동사의 마이너스인 형태를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 스터디를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비동사와 스터디잉을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예시 문장. I am studying English.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am은 비동사의 현재형이며 studying은 study 동사의 마이너스인 형태입니다. am studying을 합치면 현재 진행형이 형성됩니다.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플레이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PLAYN 2. PLAYING 3. PLAYED 정답은 2번 PLAYING입니다. 이제 동사의 현재 진행형을 형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 문법을 공부해 나가보세요.